서울 구로구가 올해 처음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86억 원 규모인데요. 추경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부 올해 총예산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올해 첫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7.06%인 686억 8,400억여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엔 지역의 현안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구리 강물단 시설 중에 17억 원, 고산철도 지원 도로 개설에 36억 2,600만 원, 성원산대교 기후 친화권 공원 정비에 14억 9,800만 원 등 총 2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재난 목적 예비비와 산림 내 위험 시설 정비엔 각각 15억 원과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도로 정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20억 원, 구로 사랑상품권 발행과 일자리 지원엔 각각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 현안 사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예방 시설 보강 수요 등 필수대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총 예산은 1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의회에선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